일단 레이어 1번이라고 돼 있죠? 이름을 이제 고쳐볼게요. 자, 이름은 모델 합성이라고 해볼게요. 이 레이어는 이제 합성을 할 때 사용할 레이어예요. 자, 그리고 원본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복사해야 되겠죠.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 컨트롤 J 누르시면 돼요. 자, 모델 합성 복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모델 원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합성본이고 하나는 원본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이 지금 나란히 겹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본의 눈 아이콘을 꺼줍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얘는 어떤 건가요? 모델 합성 레이어에 있는 이 모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합성 모드에서 곱하기를 클릭을 하세요. 곱하기. 갑자기 좀 무서워졌죠? 자, 곱하기를 클릭을 하는데 곱하기 합성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만났을 때 어두운 색이 잘 보여지게 하는 그런 합성이에요. 자, 여기 흰색이 있었잖아요. 빨강과 흰색이 만나니까 빨강이 잘 보이겠죠? 흰색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 얼굴은 쳐다보지 마시고 자, 여기 머리카락 외부만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모델 원본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켜주시고 레이어는 모델 원본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면서 모델 합성을 열심히 우리가 곱하기 합성을 해놨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겹쳐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얘를 잠깐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델 합성에서는 다른 거는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머리카락 외부 부분 여기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모델 원본에서는 머리카락 외부만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는 다 괜찮죠. 자, 그러면 모델 원본에서 이 머리카락 외부만 지워준다면 그쵸? 그러면 그 밑으로 모델 합성이 보여지겠죠. 다시 갔다가 그 자리에 똑같이 배치를 하시고 자, 똑같이 배치가 된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도구 상자에서 지우개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상단의 옵션에서 보시면 일반 브러시. 자, 첫 번째 걸로 해볼게요. 기본 부드러운 브러시겠죠? 자, 요걸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브러시 사이즈가 지금 10픽셀로 돼 있어서 굉장히 조만하네요. 자, 이걸 조금 키워볼게요. 브러시 사이즈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키웠다 줄였다 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우리 그 오른쪽 엔터 위에 닿는 대괄호 중괄호가 같이 붙어 있죠. 키보드에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시가 커져요. 자, 그 앞에 여는 대괄호 중괄호를 누르면 또 브러시가 이렇게 작아지죠. 자, 지금 우린 키워야 되니까 뒤에 거 닿는 대괄호 중괄호 이렇게 하시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자, 지금 모델 원본 레이어죠. 그리고 브러시는 지금 60으로 설정을 했고 불투명도랑 흐림 이게 100%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살 지나가면서 지워보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살살 어때요? 원본에서 이 머리카락 어색한 이 부분만 우리가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흰색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머리카락이 보정이 됐죠.